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좋은 날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필명이 많으세요. KC 코트레일이고요. 이 종목은 2,110원에 7%. 오늘 매수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여서 그래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가면 될지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C 코트레일 근래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원금 회복됐는데요. 목표가 궁금하시대요. 어떻게 할까요? 다들 이제 그 항상 궁금하신 게 목표가죠. 그렇죠. 네. 얼마에 팔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진단 기준으로 목표가입니다. 시장감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목표가는 증권사에서도 그 목표가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단지 시장에 영향력을 많이 주니까 목표가를 한동안 잡아놨다가 바꾸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되면 시장의 그 변화에 따라서 목표가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EPS라는 게 있고 BPS라는 게 있고 주가 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를 산정해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주식시장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고가는 어차피 미지의 영역이고 기존에 있던 영역은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목표가를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별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KC 코트레일 우리가 탈탄소 쪽으로 알고 있잖아요. 집진 설비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 성장이 그렇게 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친환경 테마나 탄소 테마를 갔을 때좀 가는 쪽이었는데 2020년에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440억 적자가 났잖아요. 그전까지는 계속 흑자기업이었어요. 근데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부채 비율도 뭐 2000%까지 갔다가 지금 줄어든 게 670%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요즘에 현금성 자산 확보를 얼마나 해놓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 확보가 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나마 기초 현금성 자산가 작년에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모멘텀을 타고 좀 갔어요. 얼마 전에 그 최태원 회장이 뭐 포르투갈, 덴마크, 베스타스 가서 회장도 만나고 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사 정책안 법안 발표했을 때 분위기를 좀 탔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이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좀 겪고 나서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늘었거든요. 뭔가 주가 견인차 역할하는 거래량에 분명히 주포가 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게 맞고요.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양옵션 만기, 하원 증언, 그 다음에 금요일에 고용 지표, 조 바이든 크라마 위에서 또 유럽 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CPI,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소매 판매, 목요일 날은 또 미국 쪽에 양옵션 만기. 굉장히 이벤트들이 지금 많고 그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면 내일도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많아야 돼요. 650만 주보다. 더 터져주면서 주가를 빠르게 견인차를 해줘야죠. 이때 우리 신장님은 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1, 2차 목표가를 나눠서 해야 될것 같은데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기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가는 제가 봤을 때 2,680원 정도에서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2,100원이니까 2,680원 정도 가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한25% 정도는 되거든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뭐 대형주를 사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종 매도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로 2,600원에서 2,680원 제시도록 하고요. 주가가 밀리게 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5인설입니다. 오늘 저점 부근 이탈 시에는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60원 이탈 시에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2,600에서 2,68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업사이드 조금 더 남아있고요. 리스크 관리는 5일 이동평균선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KC 코트레 봐드렸습니다.